부모의 가슴과 아기의 가슴이 서로 맞닿게 않으면 자궁의 포근함이 재현되기 때문에 아기가 덜 울어요. 어떤 아기들은 부모의 팔보다 아기띠를 더 편안해합니다. 만 1세까지는 아기가 가장 많이 사랑받아야 하는 시기이고 돌봐주는 부모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기 때문에 많이 품어주어야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신체적 친밀감은 아기를 행복하게 해요. 아기를 위해 하루 종일 안고 있을 수는 있지만 손목과 팔목이 시큰하고 다른 일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손이 자유롭고 안정감 있게 아기를 안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엄마의 아픈 손목과 팔에 휴식을 주는 제품으로는 슬링, 아기띠, 아기체육관, 범버의자, 바운서, 흔들 그네 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아기띠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내 아기에게 맞는 아기띠를 선택하기. 아기띠는 착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맞는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모들의 리뷰를 참고해서 잘 선택해야 해요. 아기띠를 살 것인지 빌릴 것인지, 어떠한 형태가 부모와 아기에게 잘 맞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여러 가지 스타일의 아기띠가 있지만 내가 자주 쓰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겠죠? 아기띠를 구매할 때 몇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 번째, 유아에게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아기의 체형과 현재 체중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현재 체중이 작은 아기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몇 개월 뒤 아기가 성장해서 엉덩이가 커져도 잘 받쳐줄 수 있는 제품인지, 아기의 머리와 목을 잘 받쳐주는 제품인지를 확인하세요. 현재 내 아기의 몸무게에 바로 사용이 가능한지, 몇 개월 몇 킬로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6개월 이상 된 아기를 위해서 새 아기띠를 구매한다면 전면을 보게 안을 수 있는 제품인지를 확인하세요. 아기는 6개월 이후, 특히 8, 9개월부터는 신기하고 놀라운 주변을 탐색하고 싶어서 확 트인 넓은 시야를 원하거든요. 세 번째, 부모가 혼자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를 확인하세요. 아기띠를 채우는 버튼이 앞쪽인지 등쪽인지를 확인해서 부모가 혼자서도 착용이 가능한 제품을 고르세요. 부모가 유연하지 않다면 앞쪽에만 버튼이 있는 제품이 훨씬 사용하기 편할 거예요. 사용할 장소, 주로 사용할 계절, 부모의 옷차림 등을 고려하세요. 사용 빈도가 높은 곳이 집 안인지 집 밖인지, 주로 사용할 계절이 추운 겨울이라면 아기띠를 할 때 외투를 입고 아기띠를 할 것인지, 아기띠를 하고 외투를 입을 것인지도 고려하세요. 네 번째, 제품 자체의 무게가 가벼운지, 세탁법이 간편한지, 아기에게 맞는 천인지 확인하세요. 땀을 많이 흘리는 아기의 경우에는 옆구리가 열려 있고 통기성이 좋은 천이 좋고, 따뜻해야 잘 자고 편안해야 하는 아기라면 잘 늘어나는 스판 재질이어서 온몸을 감싸주는 천 종류의 아기띠가 좋습니다. 촉각이 아주 민감한 아기라면 단단하고 튼튼하고 두꺼운 제품보다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더 좋아요. 아기띠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는 방법. 처음 아기띠를 착용해 본다면 부모는 인형으로 여러 차례 연습을 해보세요. 설명서를 잘 읽고 사용법을 다 익힌 후에 아기를 안아야 해요. 사용법을 숙지하지 않고 무작정 아기를 안다 보면 부모의 손과 팔에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고 아기는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매우 큰 불안감을 느껴요. 아기에게 처음으로 아기띠 바운서 유아용 의자를 사용한다면 아기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아기띠를 처음 착용하는 시기에 아기 체중은 대개 3.2kg에서 5kg 사이일 거예요. 작은 아기를 안을 때는 꼭 의자에 앉아서 아기띠를 매세요. 아기를 떨어뜨릴 위험이 없고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덜 울게 할 수 있어요. 총 4종류의 아기띠를 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코니 아기띠는 버튼이 없는 제품이에요. 먼저 아기띠를 착용하는데 안쪽 천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 둡니다. 누워있는 아기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조금 높게 안아 엄마 가슴에 붙이고 소파나 의자에 뒤로 약간 기대어 앉습니다. 아기의 다리를 아기띠에 끼워 넣지 말고 아기띠 천을 잡아당겨서 아기의 다리를 넣고 엉덩이에 골고루 천이 펴지게 하고 엄마 어깨 부분까지 아기띠 천을 올립니다. 다른 쪽도 같은 방법으로 한 후 마지막으로 아기의 양다리가 같은 형태로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아기의 엉덩이와 목덜미를 잡고 일어납니다.
아기띠에서 아기를 내려놓을 때도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풀고 내려놓아 주세요. 아기를 안정적으로 큰 손가락을 넓게 펼쳐서 안에서 팍 안아줘요. 준 다음에 살짝 빼주고 또 안정을 잘 시켜주고 이렇게 잡고 엉덩이 딱 잡고 이렇게 빼줘요. 아기띠는 나중에 풀고 그래 이렇게 풀러서 포근의 아기띠도 버튼이 없는 제품이에요. 먼저 아기띠의 옆구리 벨트를 길게 늘어 놓으세요. 허리 벨트를 엄마 골반과 허리 사이에 맞게 착용한 후 이렇게 매고 이렇게 안 되거든. 요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쓱 잡아당겨. 엄마 잡아당겨줘. 이거 약간 멀리 두면 잡아당겨지는데 요 앞에 두면 잘 안 잡아당겨져. 누워있는 아기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엄마의 가슴에 붙이고 소파나 의자에 뒤로 약간 기대어 앉습니다. 아기의 다리를 벌려 자세를 잡은 후 아기를 감싸는 부분을 들어 올려 엄마의 머리를 넣으세요. 내가 애기를 이렇게 올린 상태로 유지되게 손을 자꾸 바꿔줘요. 이렇게. 그리고 올리고 끈까지 해서 다 아기 머리로까지 싹 넘겨요. 넓기 때문에 아기가 불편해하지 않아요. 아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도 이거 넣고 아기의 엉덩이 부분이 잘 펴지게 정리한 후 양쪽 옆구리 벨트를 각각 손으로 잡고 잡아당긴 후 일어서세요. 끝까지 내 등 딱 펴고 쓱 끝까지 그럼 애가 탁 달라붙지. 이렇게 해서 탁 일어나면 가장 안전. 엄마와 아기가 밀착되고 아기에게 고개를 숙여서 뽀뽀할 수 있는 거리가 되면 잘 착용한 거예요. 아기띠에서 아기를 내려놓을 때도 의자에 기대어 앉아 옆구리 벨트를 잡고 길게 풀러 빼주세요. 많이 풀렸잖아, 그죠? 자, 쏙 풀어놓고 그러면 여기서 이 끈 바깥으로 내가 손을 넣어서 풀고 끈 바깥으로 손을 넣어서 풀어요. 그리고 이걸 더 풀러. 아이고, 엄마랑 같이 빠져나가자. 슝! 이렇게 해서 딱 벗겨서, 그죠? 이렇게 하고 애기는 앉고 딱 이것도 앉아서 해도 되고 풀면 되죠. 베이비본 아기띠는 버튼이 앞쪽에만 있어서 등 쪽에 버튼이 있는 제품에 비해 작은 아기에게 쓰기가 편해요. 엄마 몸에 딱 맞게 어깨 벨트를 착용한 후 누워있는 아기를 천천히 들어 올려 조금 높게 안아서 엄마 가슴에 붙이고 소파나 의자에 뒤로 약간 기대어 앉습니다. 천천히 앞 버튼을 채워주고 다 채운 후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어구 아프네요. 할까? 엄마와 아기가 밀착되고 아기에게 고개를 숙여 뽀뽀할 수 있는 거리가 되면 잘 착용한 거예요. 아기띠에서 아기를 내려놓을 때도 의자에 기대어 앉아서 해주세요. 아기띠를 다 착용한 후에는 전신 거울 앞에 가서 아기의 양쪽 다리가 똑같은 각도로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아기띠를 하는 중간에 아기가 운다면 엉덩이 부분을 토닥토닥하면서 백색소음을 내주고 아기를 달랜 후에 아기띠를 매세요. 이 세상에 아기띠를 싫어한 아기는 없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마다 울면서 불편감을 호소하면서 적응해가는 아기가 있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마다 신기하면서 눈이 또랑또랑하면서 잘 받아들이는 아기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경우든 아기는 부모의 안정된 목소리와 표정을 보면서 어? 이거 괜찮은 거구나 하면서 적응해가요. 아기가 불안해하는 것 같다면 어? 엄마가 지금 우리 아기 아기 떼매고 있어. 엄마가 편안하게 안아주려고 그래. 어? 불편해? 엄마와 함께 우리 익숙해져 가는 거야. 어? 그래. 엄마가 얼른 배울게. 이렇게 하면서 아기띠를 매는 모습을 아기에게 생중계해도 돼요. 이러한 생중계는 아기로 하여금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더 진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부모가 아기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든 아기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겠다는 목표만 확실히 잡으세요. 그러면 아기는 금세 적응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